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현민입니다. 오늘은 대변 죽도 갯바위에 한번 낚시 나와봤습니다. 오늘도 역시 제가 원두치로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께 저 포인트를 이 갯바위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좀 강력하게 좀 소개를 좀 시킬게요. 저 지금 낚싯대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. 바람이 불어서 낚싯 때 이렇게 변해놨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 그 우리가 갯바위에 도착을 하게 되면 백사장이라든지 갯바위라든지 한 가지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게요. 지금 내가 저쪽편에 지금 게스팅에 있습니다. 좌측편에 그 앞에 게스팅 해봤습니다. 앞에 게스팅 한 결과야. 입질에 자주 들어오기는 자주 들어오는데, 거기는 못 잡아냈습니다. 그게 왜 그러나 하면은, 거기에서 고기가 안 걸렸다. 그러면은, 좌측편으로 한번 쳐보십시오. 좌측편으로. 그 다음체는, 좌측편에 쳤는데 좌측편에서도 고기가 안 나온다 이라 하면은 우측편으로 치세요. 우측편으로 치시고 그러면은 3단으로 한 군 자리에서 제가 포인트가 세 군데를 선정을 할 수가 있겠죠. 그죠? 한 군 자리에서 일단은 현장에 도착하면은 앞을 한번 바로 한번 쳐다보고 바다 진드렁이 많이 걸리는가 안 걸리는가 그런 것도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발사 쪽으로 왼쪽에 먼저 치든지 오른쪽에 먼저 치든지 여러분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그러기 때문에 이 한 군 자리에서 포인트가 세 군데를 바라보겠지. 한 군데로만 계속해서 치잖아요, 여러분들. 그렇죠? 저 같은 경우에는 앞을 한 바로 집어보고 딱 들어왔을 때 앞을 바로 한 집어봅니다. 다음째 여걸림이 어떻게 발생을 되고 그거를 대충 알고 그 다음 또 좌측핀을 하든지 지금은 저도 좌측핀을 해서 가운데서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없습니다. 가운데서는 그렇게 많이 걸리는 게 없고 지금 가세 쪽에 요 왼쪽편에 지금 지났는데 왼쪽편에서는 얼마나 걸릴는지를 지금 확실하게 그런 장면이었습니다. 그리고 왼쪽편에서 고기를 나오게 된다 하면은 그 자리 계속해서 노려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노리다가 고기를 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서너 마리 끄잡아냈다 이럴 때는 무슨 고기든지 한 서너 마리 끄잡아내면 입질이 없게 되면 입질이 없다 싶으면 오른쪽으로 치세요. 그러면 포인트가 3개가 나선되겠죠. 오늘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. 저만의 갯바위 연습할 때 여러분들께 그렇게 꼭 한번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